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모예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이어플로우고요. 코드번호는 294090입니다. 현재 11월 30일 월요일. 네, 월요일이죠. 네, 1시 9분을 지나고 있고요.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틈틈이 한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영상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고, 주가 분석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전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가 흐름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매수 관점으로 보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 주인데, 최근 9월 달에, 그리고 10월 달, 10월 달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좀 약간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다시 한번 21선 정도를 회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봉상, 21선 정도를 유지해주는 흐름을 보여줬더라면 좀더 좋았을 텐데, 좀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은 좀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아쉬운 것 같고요. 해도 반등은 잘 줬는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될것 같고, 간단하게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뭐제 리뷰, 제가 리뷰를 상당히 좋게 했기 때문에, 뭐제 리뷰를 보신 분들 중에서 또, 아,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딱 사버리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리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팩트 기반에서, 이게 정보, 시장에서 나온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이제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진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진입을 했을 때는 어떻게 이제 내가 가격 전략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중장기로 투자를 할 것인지, 단타로 진행을 할 것인지, 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염두를 해 두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자, 이어플로우는 이제 2011년도 9월 달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 9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개발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세계적으로도 현재 원격 의료가 이제 추세가 된다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추세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어플로우가 개발하고 있는 인공췌장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몸에 붙이고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이제 혈당을 체크를 해주고요. 자동으로 또 인슐린을 주입해서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해주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뇨병 환자를 위한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 시스템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작년 6월달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을 했고,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브랜드인 이오패치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을 계속해서 본격화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 중국과 같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예정이고요. 현재 예전에도 이제 주목할 점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상업화에 성공한 업체는 이어플로우를 제외한 한 곳뿐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인슐렛이라는 회사인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일회용 인슐린 펌프 시장에 독점적인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약 18조에서 19조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현재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데 매출은 약 8,200억 정도 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찍히는 부분은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4,700억 정도인데, 네, 약간 미래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땡겨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어플로우가 주목을 받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인슐린 펌프 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인슐렛보다 조금 더더어 비교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고, 만약에 그게 또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고성장이 또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현재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인공췌장인 이오패치 X를 당뇨 관련 임상으로 최대 규모인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일체형 인공췌장인 이오판이 또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주목을, 펀드멘탈 쪽으로는 주목을 해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구간이죠. 예, 들고 만약에 내가 밑에서 샀다라고 했을 때는 뭐 상장되고 나서 밑에서 샀다 만 원대나 2만 원대 이하에서 샀다라고 하면 사실 걱정이 그렇게 많진 않는데 만약에 내가 위에서 샀다라고 했을 때 얘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대략적으로 뭐다 다른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래도 21선을 지켜주면서 올라가줘야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은 아 조금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박스권 정도? 예. 근데 위협적인 건 맞죠. 예. 그러니까 조금 올라타주면서 이게 뭐 예시를 들게 되면은 노란색 선이 이런 식으로 쭉 가지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지 받아줬다가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우상향 해주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전의 고가를 치고 올라가는 흐름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도 조정을 보이던가 약간 둘 중에 하나인데 현재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이전에 매물대 정도에 도달했을 때 현재 저항을 좀 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기가 이제는 49,000원대 49,000원대가 저항으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위치도 맞아요. 예, 기다렸다가 매매에 동참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지지하는 흐름을 관찰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1시간 차트인데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 라인을 선형 묶음에서 보고 있었죠, 예전에. 그래서 예전에 희한하게, 이렇게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더 빠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주고 약간 흐름은 이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선형 묶음 차트의 이제 트렌드 이렇게 고가와 고가를 연결하는 트렌드를 현재 테스트하는 위치인데 만약에라도 여기가 좀 이탈이 나왔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로그 묶음 차트를 좀 보시면서 이런 하단 구간까지도 열어두게 돼요. 네, 하단 구간은 이 정도? 이 정도니까 4만 원대 초반, 네, 4만 원대 초반 가격에서 또 지지 여부를 확인하게 될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좀 지지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저점이 나왔죠. 다시 한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높이는 흐름을 보여줬을 경우에 다시 한번 이 고가를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런 라인들이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예. 네. 이탈이 나왔을 때는 어떤 사람은 여기를 예,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고 이탈이 나오고 더 하락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도 있고 뭐 좋은 기업은 맞죠. 실질적으로 저는 이오플로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은 맞는데 그래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차트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 여기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더 이제 고가를 다시 한번더 최소한의 이런 흐름을 돌아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이후에 쌍바닥 형태를 만들든지 아니면 박스권을 만들든지 최소한 그런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크게 걱정할 볼만한 위치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죠. 예,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도 되고 그래도 21선 정도는 좀 지켜주길 바랬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도 하단 구간은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매수세가 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음봉도 강하게 늘어졌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음봉도 상당히 강하죠. 근데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구간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지지 테스트, 예, 여기가 지지가 되는지, 예, 지지선으로서 아직도 작용이 되는지 계속해서 사람들은 보게 될것 같고, 예,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을 때는, 예,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꺾였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당장 추세가 이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지금은 약간 고가와 저가를 높여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항상 뭐, 이게 주가라는 게 100% 올라가는 것도 없고 100% 내려가는 것도 없다 보니까 항상 대응할 준비는 하고 계셔야죠. 네, 대응할 준비는 항상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조금 보수적인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지지 구간들을, 지지 구간들을 이탈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지 구간들이라고 해보게 되면은, 이 정도? 네. 현재 한 43,500원대? 네, 43,500원대에서 42,500원대? 이런 데는 좀 지켜주면서, 지켜주는 게 조금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일 수 있겠죠. 예, 네, 긍정적일 수 있는, 예. 네. 지켜주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탈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느냐. 여기를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좀 뭐 약간 예전에는 여기를 좀 약간 그래도 잘 타고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시장에서는 이 종목 가지고 있는 사람들 패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오늘은 43,500원에서 아마 42,500원대를 지켜주는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시 한번 더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또한. 예, 근데 상당히 생각보다 강하죠. 이 저항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이 저항 매물대가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서 작용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흐름을. 예, 당연히 뭐 저항 받을 만한 구간인 건 맞는데. 예, 당연히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죠.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금 당장 패닉셀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42,500원에서 43,500원에서 잘 지지를 받아주고,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딱 띄워주면은, 예, 한 뭐 21선 정도까지 치고 올라간 양봉이 발생해준다라고 하면은, 또 심리적으로는 또 금방금방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구간들만 좀 체크를 하시고, 지지 받아주는지, 아니면 이탈이 나오는지, 예,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7일, 11월 2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이 이제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2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